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황 선수를 국가대표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. 전정원 기자입니다. 성관계의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 선수. 경찰이 두 번째 피해자를 특정해 참고인으로 조사한 건 지난 주말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 6월 유포됐던 영상을 분석해 신원을 특정한 겁니다. 피해 여성은 황 씨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황 씨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해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로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황 씨 측은 휴대폰을 잘 보이는 곳에 놨고 여성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불법 촬영이었잖아요. 피해자가 애걸 듣고 울고불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. 거기에서는 아니라고 안 해요. 두 번째 피해자까지 나오면서 일부 시민단체 등이 황 씨가 국가대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판 여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. 품위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네. 해석할 수 있고 경기에 나서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중하고 경찰은 황 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황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전정원입니다.